행사 이름표를 만들 때 이렇게 첫 장에 이와 같은 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양식을 만든 다음에 만들었던 매크로 파일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필요한 네임 카드가 쭉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잔머리 대마왕입니다. 오늘은 PPT 매크로를 이용해 행사 이름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행사가 있다고 할 경우 이렇게 비교적 잘 만들어진 양식을 하나를 만들어 두고 필요한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하게 됩니다. 1번 행사 그리고 다른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사람이 더 있으면 이 슬라이드를 한 장을 더 복사를 하고 다시 이렇게 자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은 반복 작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매크로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파일이 구성되는 방식을 보면 하나의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있으면 그 프리젠테이션에는 여러 장의 슬라이드가 들어가고 각 슬라이드에는 여러 개의 쉐이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다루어야 되는 정보는 이 쉐이프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매크로를 통해서 실행할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잘 만들어진 샘플 슬라이드 내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집어넣어야 되는 쉐이프가 몇 번째 쉐이프인지 그 쉐이프의 고유 번호를 먼저 알아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샘플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추가한 슬라이드에는 표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온 다음에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정보를 붙여 넣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스텝 1의 매크로 내용을 간단히 보면 우리 샘플로 만든 샘플 슬라이드에서의 쉐이프 1번부터 마지막 쉐이프까지 번호를 증가시켜가며 텍스트 프레임이 있을 때 텍스트 프레임에 쉐이프 번호를 입력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쉐이프가 몇 번째 쉐이프 번호가 몇 번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으로는 진짜 표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면서 정보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 이름표 양식 파일을 편집을 하면서 매크로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파일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기능에 개발 도구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옵션 보안센터에서 보안센터 설정에 매크로 설정을 모든 매크로를 제외를 하게끔 설정을 해 주거나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디렉토리를 하나를 설정을 해서 그 디렉토리에 매크로 파일이 저장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매크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파워포인트 파일에선 매크로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매크로를 쓸수 있는 양식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을 매크로 사용 프레젠테이션 PPTM으로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가면 매크로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삽입에 모듈을 하고 이 매크로의 이름은 쉐이프 번호를 알기 위한 매크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쉐이프 네임으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번호를 뜻하는 인티저 변수를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인티저. 그리고 폼을 돌릴 거고요. 인티저를
첫 번째부터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샘플 파일에서 우리가 잘 만들어진 샘플 페이지는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프리젠테이션의 슬라이즈 두 번째 슬라이드의 쉐이프의 숫자, 전체 숫자까지 이 루프를 돌 것입니다. 여기선 만약 이 슬라이드의 두 번째 슬라이드의 쉐이프 의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 프레임이 있으면 그 프레임이 참값이면 그때는 그때는 그 쉐이프 넘버의 텍스트 프레임에 텍스트 레인지에 텍스트 값을 쉐이프 한칸 띄우고 그리고 and sh 방금 읽었던 몇 번째 슬라이드인지 이렇게만 정해주고 이 간단한 매크로 파일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매크로 쉐이프 네임을 실행시키면 지금 요 위에 있었던 첫 번째 이름표에서의 굽은 칸은 3번, 이름을 적는 칸은 4번, 두 번째 표에서는 8번, 9번, 세 번째에서는 12번, 13번, 네 번째에서는 16번, 17번으로 이렇게 번호가 각각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번호를 잘 활용을 해서 요첫 번째 표에 있는 이 구분과 이름 정보들을 각각 요 필요한 칸에다가 복사해서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로직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매크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요렇게 표 하나만 들어가 있고 이 표에서 첫 번째 열에는 구분 정보가 그리고 두 번째 열에는 이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첫 번째 행은 머리 행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행은 두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정보를 사용할 겁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매크로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베이직 들어와서 이번에 만들 파일은 서브 오토 네이밍으로 오토 네임 카드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로 이름 정보를 기록할 텍스트 네임과 그리고 포지션 정보를 기억할 텍스트 포즈라는 이름의 스트링 값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된 이름표의 최대 숫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한 사람씩 증가시켰을 때몇 번째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의 숫자를 뜻하는 변수와 몇 번째 사람인지를 뜻하는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에서 이 표의 줄수, 전체 줄수에서 하나를 뺀 값이 전체 이름표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 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현재 액티브 프리젠테이션에
어렵다. 다시. N 멤버는 이건 총 사람 수입니다. 이거는 액티브 프리젠테이션의 슬라이드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무조건 1을 넣고요. 쉐이프도 무조건 1번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셀이 아니고 이 테이블이 그 몇 번째 줄까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의 로우즈에 카운터를 하고 이 값보다 하나가 작은 숫자가 전체 인원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전체 인원수를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1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인원수가 될 때까지 숫자를 증가시켜주며 필요한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름 정보와 포지션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정보와 포지션 정보는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테이블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좀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텍스트 포지션은 첫 번째 테이블의 셀을 가지고 오는데 이때는 시퀀스 넘버의 하나를 더 더한, 왜냐하면 첫 번째 줄에는 9분 머리글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 그러니까 맨 왼쪽 첫 번째 열이 9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셀을 정해주고 이 셀에 있는 쉐이프의 텍스트 레인지에 텍스트 값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름 정보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네임은 모두 앞에서 했던 것과 다 똑같은데 열만 두 번째 열로 바뀌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되는 필요한 정보들은 가지고 왔고요. 이제 셀렉트 문을 사용할 겁니다.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면은 봤던 시퀀스 멤버의 숫자를 4로 나눈 나머지 값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케이스는 총 4가지가 나옵니다. 4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는 없습니다. 4로 나눴기 때문에 4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에는 나머지가 0인 경우, 이렇게 케이스는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오고요. 첫 번째 케이스가 나왔을 때는 다른 부분과 다르게 슬라이드를 한 장 복사해주는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프리젠테이션, 우리는 무조건 샘플 슬라이드를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의 복사를 할 겁니다. 듀플리케이션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사한 슬라이드가 세 번째 장에 들어갈 거니까 세 번째 장에 필요한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의 경우에는 첫 번째 위치 3번하고 4번에 필요한 정보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 3에 무조건 세 번째 칸에 들어갈 거고요. 3에 쉐입스, 아까 전에 봤을 때 3번이 구분이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레임에 텍스트 레인지에 텍스트의 값을 텍스트 포지션을 넣고
네 번째 칸에는 네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나머지가 2일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차이가 나는 거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여기 9분의 8 이름이 9입니다. 여기서 8번하고 9번만 바꿔주면 되고요. 나머지가 3일 경우에는 12번과 13번. 여기서 8과 9를 12번과 13번 이렇게 바꿔주고, 0인 경우에는 16번과 17번, 16번과 17번 이렇게 만들어주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에 오토 네임 카드 실행.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페이지에 있었던 표준 샘플 슬라이드 뒤에 이렇게 세 장의 슬라이드가 추가로 더 붙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표에 있는 정보들이 모두 포함이 돼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에 만들어지는 네 명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되는 슬라이드들이 계속 세 번째 장으로 끼워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슬라이드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만들어진 게 뒤에서 두 번째, 그 다음 만들어진 게 뒤에서 세 번째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 필요한 정보들이 필요한 위치에 정확하게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